어머니 부처님이고 아미타불이고 비로자나불이고 미륵불이고 뭐 어떤 부처님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평등한 한 성품이야. 이 보살이 우리가 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보살 하도 많이 들어서 지레짐작만 하고 있는 보살도 조금 짐작만 하고 있는 보살도 능여 제불로 평등 일성이라 능이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평등한 한 성품이야. 수없이 읍절에 왔지 않습니까?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라. 나를 중생이라 하든지 부처라고 하든지 마음이라고 하든지 똑같은 소리야. 무차별이야. 차별이 없는 표현이라고요. 아, 참 환경 좋다, 그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귀에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니 익은 공덕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재수 좋은 날은 눈이 확 열리기도 하고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기도 하고 마음이 확 풀어져 버려 그냥 그 마음이 어마저마하게 늘 그렇게 참 마음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확 풀어져 가지고 이건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막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추스려. 그래 된 뒤에 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위 부단 일체 열의 종성고로 발심했으며 그랬어요. 이 보살은 일체 열의 종성, 종자 성품을 끊지 않기 위해서 발심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한다 이 말이요. 발심했단 말은 일체 열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며 또 위 충만 충변 일체 세계고로 발심하며 일체 세계에 내가 내 마음이 다 가 있어. 사실은 수십억 광년 저 끝이라 하더라도 어느새 수십억 광년 저 끝까지 가 있어. 이미 충변이야. 일체 세계의 충변 가득히 차인 까닭으로 발심하며 마음의 도리 알면 그걸 간단한 거예요. 세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라 또 위도탈 일체 세계 중생고로 발심하며 그랬어요. 일체 세계 중생들을 전부 이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발심했다. 이 마음을 작동하는 거예요. 또 위 실지 일체 세계 성격으로 발심하며 일체 세계 성주계공, 일체 세계는 세계대로 성주계공한다는 사실을 다 알기 위한 고로 발심했으며 위실지 일체 중생 구정고로 발심했으며 일체 중생의 때묻은 부분과 청정한 부분들을 다 알기 위한 고로 발심했으며 또 이 때묻은 부분 이거는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청정하면 또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는데 벼가 겉에는 이제 그 껍질로 싸고 있지만은 안에 거는 이제 그 쌀이잖아요. 근데 그 쌀만 좋다 하고 껍질을 없애버렸다. 처음부터 껍질이 없다. 그런 곡식 그런 과일이 있나요? 없어. 어느 게 더 가치 있어요? 똑같아, 똑같아. 예. 껍질이 없으면 알 없고 알 없으면 알 없으면 껍질 있으나 마나지. 껍질 없으면 알 없어. 알 없으면 껍질 있으나 마나요. 그래 껍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과 구라고 하는 게 구와 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한 고로 말씀하며. 위 실지 일체 세계 삼류 청정고로 말씀하면 일체 세계 삼류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또 그다음에 정신의 세계 이 모든 부분 부분에 전부 청정이 있어 청정을 다 알기 위한 고로 말씀했으며
또 위실지 일체 중생 심락 번뇌 습격으로 일체 중생들의 어떤 중생은 뭘 좋아하고 어떤 중생은 어떤 번뇌가 있고 어떤 중생은 어떤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있는데 도저히 끊으려고 자기도 발버둥 치지만은 끊어지지 않고 누가 옆에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그 못된 습관 그거 좀 끊었어요 끊었어요 뭐 그걸 슬, 혹 이제 담배 피우는 거라고 합시다 한 예로서 끊었어요 글쎄 말이야 나도 끊으려고 그렇게 작심했건만은 또 안 끊어지고 또 안 끊어지고 그런다 어떻게 해봐라 그런 사실까지도 다 알기 위한 거로 발심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그렇게 그 옆에 가까이 산다고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그 권장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또 뭐 담배를 권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 공초 선생 같은 이들은 하루에 열 갑을 피워도 70 몇 세까지 사셨고 저기 저 그 영국의 무슨 철학자가 그 사람은 뭐 100세까지도 사셨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내가 아는 어떤 거사는 그 집에서는 하도 겁이 나서 못 피운대. 그 밖에 나와서 이제 내 앞에서도 이제 양해를 받고 이제 피우는데 한숨 딱 빨아 쉬고는 아유 이제 살 것 같다. 그게 살 것 같은 건데 그게 살 것 같은 거라고요. 아유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냥 속이 후련한 거야 그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일이 아니야. 그래 그런 것을 일체 중생들의 마음에 뭘 좋아하고 어떤 번뇌가 있고 어떤 습기가 있고 하는 것을 다 알기 위한 거로 발심했다. 이 마음 가지고 그런 거 다 이해해야지. 마음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은 게 우리들 마음인데 그거 다 이해하고 해야지.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있다. 발심. 그 다음에 위실지일체중생 4차 생피야. 여기에서 죽었는데 어디에 태어났는고. 우리 그거 잘 모르겠죠. 그렇게 가르쳤구만 모른대. 다음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지은 것이 바로 그것이니라. 아이 답 다 가르쳐 줬는데 그래. 나는 답부터 가르쳐 주고 질문하네. 자기 인연 따라고 가는 거지. 자기 주변에 얼마나 일생 동안 인연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어서 그리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 뭐 정말 몇 생 동안 사무치고 사무친 그런 그 어떤 원이 원력이나 원한이나 그런 게 없는 한은 대개는 자기가 지어놓은 인연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다 인연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를 것도 아니야. 4차 생피 여기서 죽어서 저곳에 태어나는 것을 알기 위한 거라고 말. 우리 한 마음 공부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위 실지 일체 중생 재근 방편고로 발심한다. 일체 중생들의 모든 근기, 그 근기 따라서 어떤 방편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발심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하루하루 살면서 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발전해야 되고 정신도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해야 되고 나를 위한 공부도 수행도 그런 것도 자꾸 발전해야 돼요. 나를 위한 어떤 그 교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다음 공부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니까 물질도 무리하게는 아니더라도 자꾸 조금씩 분수에 맞게 그렇게 발전해야 돼. 그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운전수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운전수가 다 조종합니다. 적당히 잘 조종해요. 그 다음에 위실지 재중생 심행고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다 알기 위한 거로 발심한다. 그래서요. 이 마음이 있는 줄 안다. 그렇게 하면 돼. 발심. 뭐 꼭 뭐 특별한 마음을 낸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잘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발심이다. 또 위실지 일체 중생 삼세지고로 발심이니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그런 뜻입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그런 그 지혜를 다 알기 위한 거로 발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심의 묘가 여기다 어쩌자고 내가 공부하면서 별을 세 개를 쳐놨네.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이 발심고로 우리가 발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려고 발심했기 때문에 내가 다니던 절에 그 눈치 좀 보긴 했는데 그 스님 눈치도 보고 또 내 도반들 또 같이 기도하던 그 도반들 눈치도 좀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공부할 마음을 냈다 이 말이야. 발심한 까닭에 아무튼 용기를 가지고 발심을 했다 이거야. 발심해서 와보니까 니도 왔네. 언제 왔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발심한 까닭에 상이 삼세 일체 재불지 소응념하며 그렇습니다.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된다. 해차 못 알아준다고 우리가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환경 사경을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많이 하는데 환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 설사 집에 같이 사는 식구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삼세일체 제불은 알아줘. 삼세일체 제불이 다 응념해준다. 기억해주고 다 알아준다 이 말이야. 또 당덕 삼세일체 제불의 무상보리 삼세일체 제불이 얻은 그런 가장 높은 깨달음을 마땅히 다 얻는다. 당덕. 이 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한 마음이 이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아는 게 필요해. 모르면 조금 곤란해요. 모르고 사는 사람 많죠. 우리는 이게 참, 그 어떤 스님 법문에는 거기다 맡겨, 한 마음에다 맡겨버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체제불의 그 가장 높은 깨달음을 마땅히 얻게 된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죠. 또 저기 삼세 일체제불의 제불이 여기 묘법하며 그에게 묘법을 준다. 한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다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다. 어떤 법도 어떤 위대한 법도 다 준다. 또 저겨 삼세일체 제불로 체성이 평등해진다. 삼세일체 부처님으로 더불어 그 체성이 성품이 평등해진다. 똑같지. 당연히 똑같지. 마음은 신불급 중생 시선무차별이라는데 당연히 똑같지. 이건 뭐 다 아는 소리고 여러분 들어온 소리요. 또 이수삼세제불의 조도지법이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도를 돕는 법을 이미 닦았어. 그거 따로 뭐 닦을 거 없어. 이미 다 닦았어. 또 성취일체 삼세일체제불의 역 무소외 심력과 열 가지 힘과 두려움이 없는 바를 성취한다. 저절로 성취해. 세월이 가면 절로 성취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른 사이에 그게 명운가필이기도. 나도 모른 사이에 차츰차츰 힘이 생겨 안목이 생겨 마음이 넓어져 눈이 넓어져. 그리고 삼세일체 부처님이 불공불법을 장엄한다 그랬어요. 불공불법.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법, 그게 불공불법입니다. 같이 함께 하지 아니한 불법. 그것도
이 보살은 이 마음돌이 아는 사람은 다 장엄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실득 법계 일체 제불의 설법지혜. 법계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이 설법하는 거야. 스님이나 설법하지, 또는 뭐 보살이나 설법하지, 부처님이나 설법하지. 그 모든 부처님 설법까지도 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설법 지혜를, 설법하는 지혜를 다 얻게 된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불교를 뭔가 심정은 가는데 그 입으로 설명하려니까 잘 안 돼. 그게 고민이 많죠. 우리 부자들은 그게 참 고민이 많은데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느 세월이 되면은 저절로 입이 열려서 그냥 물 흐르듯이 될 겁니다. 법계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설법지혜를 얻게 된다. 다 얻게 된다. 아이고 왜 그렇게 이 좋은 일들이 한마음의 도리를 아는 사람, 발심한 사람은 돌아오는가? 이시 발심으로 당득 불곤이라. 이 발심으로서, 이 발심으로서 마땅히 부처를 얻는 까닭이야. 보리심, 이 한마음은 끝이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죠?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 곧 바로 정각이다. 곧바로 정각이다. 그렇습니다. 이 발심으로서, 발심으로서 마땅히 부처를 얻기 때문이다.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 마음 가지고 부처 되는 거예요. 부처 따로 되는 것도 아니야. 설명하자니까 부처가 된다라고 했지. 이미 부처예요. 이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참 초발심 공덕이, 공덕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앞에서 뭐 그 발심 공덕을 비교한 거 아주 좀 장황하고 지루했지만은 그만치 가치가 있어요. 이 발심에 대한 공부하려고 한 마음 내니까 그냥 환경이 저절로 쏟아지잖아. 저절로 오잖아. 뭐 매달 뭐 책 한 권씩 주지 좋은 책상 주지 뭐 저절로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듯이 그렇게 굴러오는 것입니다. 환경의 위력은 그와 같아요. 그 다음에 불과 동등이라 그랬네요. 부처의 결과가 동등하다. 응지 차이는 응낭이 알아라. 이 사람은 고 삼세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동등하며 고 삼세 모든 부처님 열의 경계로 더불어 평등하며. 동등은 뭐고 평등은 뭐죠? 고 삼세 제불 열의 공덕으로 더불어 평등하며 일체 열의 일신과 무량신이 구경에 평등한 것을 평등한 진실 지혜를 얻느니라. 얻을 득자 거기다. 열의 일신과 무량신이 구경에 평등한 일신이 무량신이고 무량신이 또 경우 따라서 일신도 되는 것. 그래서 구경에 평등한 진실 지혜. 이건 다 깨달음의 지혜, 마음 작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능작 불사라. 불사를 앉으면 안 되죠. 자, 발심 시에, 재발심 시에, 막 발심할 때, 겨우 발심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겨우 발심하자마자, 즉위, 곧바로 된다. 시방일체 제불의 소공 칭찬. 바로 시방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같이 칭찬하고 찬탄하는 바가 된다. 이미 우리는 칭찬을 받았어요. 부처님으로부터 찬탄을 받았어. 증능 설법하여 교화 중생 일체 세계 소유 중생한다. 그랬어요. 고능이 설법을 해가지고서 일체 세계 소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한다. 그렇습니다. 교화하고 조복한다. 나는 한 사람인데도 뭐 환경 소개해주지도 않았고
뭐 염화실 카페에 들어가면 법문 든다는 것도 소개해 준 바도 없고 TV에 무비스님 설법 나온다는 소리도 설법해 준 바, 소개해 준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일체 세계 소유 있는 중생들을 전부 교화하고 조복했다? 그건 모순이잖아요. 내 한 중생 속에는 백조의 중생이 또 있죠.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백조 한 중생 한 중생마다 또 백조를 가지고 있어. 백조 곱하기 백조 하면 얼마예요? 난 몰라. 아무튼 그런 모든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교화 조복 받고 있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나 이렇게 200명, 300명 모아놓고 이제 교화 조복하려고 하지. 제대로 수준 높은 사람들은 지 혼자 또 공부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 백조 곱하기 백조의 중생들이 다 교화 조복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세포들은 나중에 분화하고 분화하고 분화해서 이 세상을 보살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전부 보살로 가득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히 그렇게 젊은 두드려 가지고 뭐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래 안 해도 내가 잘하면은 내에게 딸린 중생만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데 그 중생들이 전부 교화 조복 받아. 전부 교화 조복받는데 그 중생만 해도 숫자가 어딨냐. 괜히 눈에 보이는 그 중생 숫자 기껏 지구상의 중생 다 교화했다 해도 70억밖에 되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야. 화엄경의 그 계산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본래로 완전 무결하다고 하면서 본래로 원만하다면서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법이 이렇게 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포교라든지 교화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이치를 바꿀 수가 없고 진리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킬 수는 없는 거죠. 설사 눈에 보이는 숫자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불자의 숫자가 뭐 감소했느니 무슨 뭐 출가인이 감소했느니 그거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시간에 정말 깊이 있게 내 자신 중생부터 잘 교화해야 돼. 잘 공부시켜야 돼. 내 자신 중생부터. 그러면 내 자신에게 딸린 그런 거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아. 전부 여러분들은 대장이고 대대장이고 우주의 어떻게 보면 우주의 대통령이라. 일체 세계 소유 중생들을 교화 조복하며 그래 이제 자기 자신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참 그 뭐 혹 그 양심에 조금 못하고 무엇이 좀 어떻다고 해서 뭐 자살하는 사람들 참 제일 안타까워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그 해서 자기 자살해버리고 하는 그런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그럼 모두가 자살해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그 사람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자살해야지 자살하지 않고는 못 병인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지. 같은 회사에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왜 혼자뿐이냐. 무수히 많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책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왜 저 밑에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자살해야 돼. 그 소견이 좁아서 그래. 소견이 좁아서. 나는 그 자살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조건들을 신문지상에서는 뭐라고 자꾸 말하지.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소견에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열악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어찌
자기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가? 수백 수천 명 직원에게 다 해당되는데 왜 지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자살한 사람에게는 좀 안 됐지만은 사실은 그 소견 열려야 돼요. 세세생생 그렇게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에 또 그럴 경우가 있어. 그래 안 하면 안 돼. 첫째, 뭐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까지 그 상관은 막말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내가 살고 봐야 돼. 내가 살고 보려면 내 소견이 열려야 돼. 길은 얼마든지 있어. 대도 문문이야. 문이 없어. 모두가 문이야. 내 탈출할 문은 곳곳에 다 열려 있어. 근데 내가 생각이 좁아지고 자꾸 생각이 좁아져가지고는 그만 그게 소위 그 수로 현상이라 심리학에서 물이 이렇게 그 평지에 저기 저 운동장 같은 데서 이제 비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물이 안 흐르다가 물방울이 딱 두 개 모이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흐르기 시작해. 그러면 금방 그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그쪽으로. 우리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돼요. 그게 수로 현상이라 물길 현상과 같이 심리도 그렇게 자꾸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 죽어야지. 그러면 죽어야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모여드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만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야.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는 거라. 그 우리 심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위험천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인들의 공부를 자꾸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자꾸 넓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경이 터져야 돼요. 인생을 사는 데는 첫째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마음 관리 잘하는 게 그게 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능 진동 일체 세계하며 고능이 일체 세계를 진동한다. 내가 감동받고 내가 진동하면은 나에게 딸린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이 전부 진동하는 거죠. 정능 광교 일체 세계하며 능이 일체 세계를 광명으로 환하게 비친다.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 나에게 딸린 그 무수한 중생들의 세계가 전부 환하게 비치게 되고 정능 식멸 일체 세계 제 악도고 일체 세계의 모든 악도를 곧 능이 다 소멸하게 된다. 쉬게 되고 소멸하게 된다. 또 정능 엄령 일체 국토를 일체 국토를 다 깨끗하게 장엄하게 된다. 막 발심하자마자 자 제 발심 시에 첫구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막 발심하자마자 한마음돌이 알자마자 그렇게 된다. 저절로 따라온다. 또 정능 일체 세계 중에 시연 성불하며 이건 더하네요. 고원능이 일체 세계 가운데서 성불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대로 성불이야. 한마음 발심한 것이 정능 영 일체 중생으로 개덕 환희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희한다. 내 한 사람이 환희할 때 내 자신에게 딸린 그 백조 중생들 백조에 또 매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또 백조의 백조 그 모든 중생들이 전부 환희해. 내가 환희하면 내 나에게 딸린 중생들이 다 환희하는 거예요. 정능 입 일체 법계성하며 고능이 일체 법계의 성품에 능이 들어간다. 진리의 세계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정능지 일체 불종성하며 고능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 종자 성품을 능히 가지게 된다. 그대로 부처 종자야. 바로 곧바로 막 발심하자마자 부처 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능 더 일체 불 지혜 광명이야. 일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능히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열리면은 그러한 것이 다 보이고 이해되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일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사찰마다 큰 절에는 그 밑에 사하촌이라든지 기타 그 사찰과 연관된 그런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사찰과 연관돼서 생을 유지하는,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참뜻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 눈이, 그 불법에 대한 눈이 없고 이해가 없으면 그래요. 눈이 있고 이해가 있는 사람은 저 멀리서도 꾸역꾸역 찾아와가지고 이 한 구절 본문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목이 없고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도대체가 저 사람들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데 왔다 갔다 하지? 비누 오는데 왜 이렇게 골목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지?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는.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말하기로 하면 뭐 수없이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대지혜가 현전 그렇습니다. 이 초발심 보살이 불어 삼세 소유 소득이니, 삼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조금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초발심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에 조금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법과 모든 보살과 약자는 그 만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살의 법과 독각과 독각의 법과 성문과 성문의 법과 세간과 세간의 법과 출세간과 출세간의 법과 중생과 중생의 법에 유구 일체질세 오직 일체질을 구할세. 오직 일체질을 구할세. 어제 법계 모든 법계 심무소창이니라.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느니라. 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체 지혜, 모든 것을 깨뜨려 하는, 그래요. 환경 일체지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오죠.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환히 드러나는, 일체지가 환히 드러나는 것, 법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는 그런 큰 지혜, 대지현재이라, 큰 지혜가 앞에 환히 나타나는 그러한 이익까지도 초발심보살에게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세계의 진동과 공양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법문, 이건 뭐 조금 앞에서 이제 장황하긴 했지만, 그러나 차 발심 보리심을 바란다는 거, 한마음에 대한 이치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 아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들이 좀 확신을 갖는 거,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방세계의 진동과 공양이 나오는 거라. 아주 큰 법문에만 이런 게 나타나요. 저 앞에서도 한 두 번 있었는데, 진동과 공양이라. 너무 큰 법문인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시의 불실력으로,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으로 각각 1만 불찰 미진수 세계가, 1만 불찰 미진수 세계가 6종 진동하니.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6종으로 진동하는데 1만 불찰 미진수 세계라 그랬어요. 6종이 뭐다? 육근, 육식, 육경. 그럼 뭐지? 3, 6, 18. 1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네, 밑에. 바로.
모든 것은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 뭐니 뭐니 해도, 그건 남이야, 어디까지나. 아무리 가까운 인연을 해도 그건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남이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라. 이 우주도, 내가 있음으로 우주가 있고, 부처님도 내가 있음으로 부처님이 있고, 환경도 내가 있음으로 환경이 있고, 전부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뭐다? 육근이야. 아니비설신의. 육근의 대상은 뭐다? 색성향 미촉법이다.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섯 가지 인식작용, 의식작용. 이게 이제 육시. 그래서 18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육근이 그냥 이 법문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전율이 일어나. 곳곳에 그냥 소름이, 소름이 돋고 막 그냥 그 털이 그냥 모공이 말 곤두서고 털이 곤두서고 온 몸에 그냥 소름이 돋고 감동을 크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육종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그런 감동을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소위 동과 변동과 등변동과 안, 색, 또 의식, 움직이는 것, 두루 움직이는 것, 평등하게 두루 움직이는 것, 골고루 두루 움직이는 것, 기와 변기와 등변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과 두루 일어나는 것과 평등하게 두루 일어나는 것과 용, 소술용자야. 막 여기 울룩불룩 솟는 것과 두루 솟는 것과 평등하게 두루 솟는 것과 진과 이건 떨칠 진짜라 막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고 두루 흔들리고 평등하게 두루 흔들리고 마음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심리적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심리적 현상. 만약 땅이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시방으로 각각 1만 불찰 미진수 세계가 이렇게 진동했다고 하는데 불찰 1만 불찰은 그만두고라도 지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거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번만 번 부서지고도 남았지. 그 다음에 후 소리도 막 나는 거예요. 후와 변화 등변화 격 이건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격과 콱 가서 부딪히는 거 두루 가서 부딪히고 골고루 가서 두루 골고루 두루 가서 부딪히고 이런 것이다. 여기까지가 18번이죠. 6종 18상으로 진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감동을 진정으로 이 법문 듣고 깊이 있게 감동하면은 이거 밤잠 안 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굶고 잠을 안 자도 이 감동에 치를 떠는 거예요. 부르르 떨리는 거야. 막 그냥 소름이 돋고 이런 어떤 정인적 현상을 환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부 환경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씀의 이면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물리가 나야 돼. 환경을, 경전을 이해하는 물리가 나야 돼. 그래, 아직은 뭐 조금, 좀 지나친 그런 그 요구니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뭐, 그건 자동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냥, 요즘 비가 잘 오죠. 비가 막 내리는데 뭐가 비 내리냐. 중천화. 여러 가지 하늘의 꽃. 그 다음에 하늘의 향. 하늘의 가루향. 하늘의 화만, 꽃다발. 하늘의 옷. 하늘의 보석. 하늘의 장엄구.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비가 쏟아지듯이, 장마에 비가 쏟아지듯이 맨날 며칠로 쏟아지고. 또 작, 천기약. 춤과 노래가 그냥 연주되고 방 대광명 천광명 하늘의 광명이 그냥 쏴서 환하게 밝히고
풍류가 없을 수 없죠. 그리고 천기악, 예. 천광녀, 그리고 천음악, 음성, 하늘의 음성이 예. 지어진다. 그러한 것이 예. 놓아서 이제 예. 이렇게 이제 감동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 참 감동, 감동을 표현하는데 너무 근사한 표현이죠. 그런데 화엄경 공부하고 아, 나는 이보다 더한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아, 나는 감동이 이보다 더한대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 부족하지. 예. 아무튼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